제 관련해서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 tenses. present, present, past, future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present simple을 했고, 이번에 할게 continuous입니다. continuous. 진행형.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 가지. present, continuous, past continuous, future continuous 세 가지가 있어요. continuous, 그 다음에 perfect, 그 다음에 continuous perfect.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면 아마도 그냥 심플한 부분이 한60% 정도. 그 다음에 continuous하고 perfect가 35% 정도. Continuous Perfect는 5%, 1%도 안될것 같은데. 뭐, 한5% 정도. 근데,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더 많아지는 상황. 대략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Continuous Perfect는,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뭐, 시비시제를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이세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Simple, Continuous, Perfect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심플한 부분, Continuous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빈도수, 시제 빈도수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텐데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가봅니다. Present Continuous는 영어는 심플해요. ing를 붙이면 continuous입니다. 어디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 continuous인데, 하나의 특징. 앞부분에 be 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패턴이에요. So, I am writing an essay. Currently, an essay for my English class. 영어 수업을 위해 지금 현재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She's cooking dinner in the kitchen right now. 지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자, 비동사 ing. They are studying for their coming exam. 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He's jogging around the park to keep it. 자, keep it. 체형 유지 또는 몸 관리를 위해서 공원을 달리고 있어요. The baby is sleeping soundly in her crib. 아기가 크립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The teacher is explaining the lesson to the class. 선생님이 그 수업을 레슨을 설명하고 있어요. The dog is barking loudly at the postman. 그 개는 postman 우편부를 보고 막 짖고 있어요. 비동사 practicing. My sister is practicing her guitar skills in her room.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이로 끝나는 동사가 있는데 얘를 쓰면 안 되고 빼고, 이를 빼버리고 ing를 씁니다. 그게 하나의 또 룰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come이 있다 그러면은 come이 있다 그러면은 얘를 빼고 comin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Coming. The construction workers are building a new office complex downtown. I'm listening to music while I walk. The children are playing together in the park. They are planning a trip to Europe for the summer.
진행형은 발심법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패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We are planning a trip. The sun is setting in the west, casting a beautiful glow over the city. 자범하면서라는 분사 구문입니다. Adverb form.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의미예요. The sun is setting, the sun is casting. 근데 이걸 컨비네이션으로 싹 뭐뭐 하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국어로 표현하면은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의 아름다운 발길을 던져가면서 서쪽에 뉘엿뉘엿지고 있다.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고 선셋 다운한 건 아니고 인더 웨스트에서 세팅 살살살 내려앉고 있다. 뭐 이런 개념이네요. Your actor is examining the fashion in your foot. Be examining. 이가 빠졌어요. 이 돼지꼬리. The waiter is serving drinks to the customers at the bar. 역시 이가 빠졌고. The dancers are rehearsing. 또 이가 빠졌네요. 이로 끝나는 동사가 꽤 많네. They are rooting for the upcoming show. The car mechanic is fixing the engine of the broken the car, broke down car. The basketball team is practicing their shots and passes. Is practicing 또 이가 빠졌고 The artist is painting a beautiful landscape on the campus. Be painting. The hairstylist is cutting and styling a client's hair in the salon. Is cutting, is styling 같아요. 자, 이제 한국어로 넘어가서 한국어도 진행형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은 한국어도 심플합니다. 영어만큼이나 베트남어도 그렇고 시제를 표현하는 부분은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제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말은 서술어와 연결되어 있다. 저는 지금 영어 수업에서 에세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고 뭐뭐 고 뭐뭐 하다 개념의 고 예를 들어 공부하다 그러면은 공부하고 있다. 생각하다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냥 하가 없다 그러면은 쓰다 쓰고 있다. 보다 보고 있다. 먹다 먹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다? continuous. 그냥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습니다라는 현재가 오면 그냥 현재 진행형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어는 시제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은 한국어에는 시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12시제가 아니라 한국어는 대표 시제 세 개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시제보다는 이런 어미에 관련돼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황 정도. 자, 그녀는 지금 부엌에서 저녁을 요리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 공부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녀의 침대에서 푹 잠을 자다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는 우편 배달원에게 크게 짖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우편 배달원을 보고 뭐 짖고 있어요. 크게 짖고 있어요. 애기. 제 여동생은 자신의 방에서 기타 연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굳이 을을 쓸 필요는 없겠네요. 연습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건설 노동자들은 도심에서 새로운 사무실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서술적인 표현에서는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함께 놀다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유럽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요게 뭐뭐 하는 중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계획 중이에요. 연구 중이에요. 중이다. 중. 요것도 진행형의 어떤 의미, 지속성, 지금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 됩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며 아름다운 빛을 도시에 비추다 비추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다친 발을 진찰하고 있습니다. 웨이터는 바에서 손님들에게 음료를 서빙하고 있습니다. 댄서들은 다가오는 공연을 위해 자신들이 루틴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은 고장난 차의 엔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다. 농구팀은 슛과 패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요건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냥 연습하다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예술가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용사는 미용실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스타일링하고 있습니다. 자르고 스타일링하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스타일링을 굳이 스타일링이라고 하지 않고 꾸미다. 꾸미고 있습니다. 꾸미다. 꾸미고 있습니다. 잘안 써지네. 꾸미고.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어는 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 어디에? 뭐뭐 하고 있는 중. 여기 보면 당이 다 나왔어요. 어차피 베트남어도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영어하고 같은 구조인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미래에는 이렇게 당이 들어간다. 뭐 진행형에는 자 미래가 아니라 ing처럼 뭐뭐 하는 중이다. 당. 그러니까 당이라는 말이 한국어의 요런 의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먹고 있어요 하면은 당, 앙 이렇게 되겠죠. 역시 당. 당. 100% 당이 써있네요. 자, 그러면 의미를 봅시다. 도이당비에 모바일롱 하죠. 롭띵 안 교아민. 도이당비에 모비에 뭘 쓰고 있습니다. 이거네요. 모비에 로어죠. 아, 에세이 쓴다고 그랬죠. Currently, writing is, I am currently writing an essay, Ding an. 영어 교민 나의 영어 수업을 위해서 조 수업 조가 위해서고 고와이 그녀는 당 나우와 토이 종백 하이타이 그녀는 당 나우 뭘 하고 있네요 와 토이 종백 하이타이 공원에서 달리기 하나 모르겠네. 호당 혹혹 탭조 카키치 삽도이 그들은 당혹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이그잼 시험을 위해서 이런 의미 같아요.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안따 난짜이 모관 공비에 대주당 그는 아, 짜이보 관 공비엔 대주당 짱 어렵네. 업로드 하고 나서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리뷰를 더 할 겁니다. 엠베당 뉴 사이암 종종 고아민. 아, 나는 엠베당 뉴 사이 슬리핑 하고 있나? 종중 아, 엠베 아기구나. 아기 아기가 더 베이비 당 뉴 슬리핑 세종 주앙큐민. 그 조그만 그 요람에서 자고 있어요. 자오벤 당지아이 틱바이 혹조록 혹교아민. 지아벤 지아벤이 지아이 틱바이 혹조록 혹교아민. 학생들이 어렵네. 패션 단어를 모르니까. 주조 당수 투보인 오이드워 추 주조가 수어 투보인 오이 주초. 이것도 패션. 지가이 지가이 동 여동생이 도이 지가이 도이 아, 당, 루, 센, 답, 기, 낭, 당, 단, 기타, 아, 쫑, 뽕, 고아민. 아, 스킬을 위해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까꿍, 얀, 사이, 둥. 까꿍, 얀, 사이, 둥. 건설 노동자, 이런가 보네. 당, 세, 둥, 모, 도아, 냐, 방, 뽕, 모이, 오, 쫑, 담, 단, 뽀. 컴플렉스를 짓고 있습니다. 또이당내 낙기란백 기란백 일하는 중에 약 뮤직 내 또이당내 약 기란백 I'm listening to the music while I walk walking I'm walking 응각엠 뇨 가겜요 당 조이 보이 나우 종 공 백 가겜요 당 조이 보이 나우 종 공 백 공 백은 공원에서 그러니까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 조깅을 하고 있다. 각엠 중도에 우리는 당란 개혁 조마촌 뉴릭 덴나 자오 아오바오 모헤 플래닝 어 트립 we are planning a trip 어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같네요. 뉴릭이 여행이니까 맛 조이 당란 베 피아다이 아, 다오넨 모안 상 아, 넵젠 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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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 하면은 호치민 도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티 개념이고 맛 조이 태양이 당란 란 아, 지금 내려앉고 있다. 피아다이 서쪽에서 다오 다오 캐스팅 글로우 모안상 빛을 주면서 뎁 아름다운 뷰티풀 글로우 오버 더 시티 단포 단포 호치민 단포 후곡 둔동 박스 의사가 단캄 치료하고 있어요. 어 간비총 교화 벤얀
몇년 하면 환자겠죠. 몇 년에 다친 다리를 치료하고 있어요. 이 큐아라는 단어가 유용한 단어입니다. 누구의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쓰이는 거니까 영어에서 약간 느낌이 오브의 느낌이 있는 오브의 느낌이 있는. 아, 뇨의 분부당 뇨의 분부당 아, 북부 턱엉조 깍강따이 구이바 아, 뇨이야 북부는 웨이터인가 보네요. 당 북부 턱엉조 깍강따이 그 파티를 위해서 음료를 서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북부 아, 뉴부콩, 뉴부콩, 당디앱 닥콩첸, 교화호, 조스케 삽도이. 또, 뉴부콩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아, 뉴부콩, 뉴부콩, 메케닉, 아, 메케닉, 그, 기계 수리공이, 아, 당, 디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용트리 교화호 조 스킨 삽도이 아 이게 수리공이 아닌가 보네. 뉴본콘 요게 수리공 같네. 또 소아세 그 차 수리공이 수화 수리하고 있어요. 주어동 고교화 책 세홍 그 차에 고장난 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 노이봉로 노이봉로 누굴까요? 당탑 렌 깍바 넴바 추엔봉 노이봉로 사람인데 노이봉로 내시 내시 당배 모북 장풍 깍댑된 복배 내신 또 누굴까요? 내시 도람톡 도람톡 당 까톡 바 따오큐 조각 한 다이살롱 도이봉로 이것도 사람이고 네시도 사람이고 또람똑도 사람인데 중요한 건 생각이 안 나네. 사람 누군지 알면 뒤에 문장도 그냥 유추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텐데